안녕하세요. 인생 후반전 내 몸 사용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주제는 요양병원과 요양원입니다. 이제 인생 후반전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컨셉인데 왜 갑자기 요양병원과 요양원이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노년이 돼서 지금은 우리는 아니지만 이제 어떤 질환을 갖고 자기가 자기 혼자의 몸을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경우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나라에 있는 게 요양병원과 요양원이고 미래의 우리의 일이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당장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부모님을 어떻게 모셔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본 것도 좋은 것 같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나이대가 되면 부모님은 또 한 7, 80대 네. 이런 연령이시니까 요양병원, 요양원 뭐 이런 문제를 생각 안 해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 임닥터가 네.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니까 어쩌다 보니 네. 오늘 이 주제를 이야기하는데 아주 적임자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이번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 주변에서 보면은 아프신 부모님도 많으시고 네. 병원에서 큰 병치레, 잔병치레 하시다가 병원에 더 못 있게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 근데 그럴 때 보면은 이제 부모님을 집에서 모셔야 되느냐 아니면 요양병원으로 모셔야 되느냐 이런 걸로 뭐 도덕적인 갈등도 좀 있고 또 그런 도덕적인 문제를 떠나서 현실적으로도 큰 선택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더라고.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걸 고민하고 있고 근데 이제 정답은 없는 것 같아. 정답은 없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뭐가 옳으냐에 대해서는 각자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좀 다른 선택들이 좀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보다 잘 선택하기 위해서도 이제 요양병원이 뭔지 요양원이 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같이 알아보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은. 그래서 궁금한 게 요새는 이제 아프신 부모님을 요양병원으로 모시는 게 하나의 또 추세인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은 가정에서 그 부모님을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모시나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 이게 참고할 수 있는 게 그 가구 수가 나오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조사해 보면 이제 요양병원 병상수가 2019년도에 한 30만 병상 되더라고 전국에. 30만 병상이나 돼? 되고 요양원으로 딱히는 아닌데 이제 보건복지부 통계 중에서 노인 요양 시설에 이제 그 입소자 정원을 보니까 한 16만 정도 돼. 이건 2018년도 자료. 합치면은 한 50만 명 정도가 요양원과 요양병원만 생각하면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 중에 두 분 다 살아 계신 경우도 있고 뭐 한 분만 살아 계신 경우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가구수로 보면 한 30만 가구 이상이 아마 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작은 수가 아니네. 작은 수가 아니지. 그래서 옛날에는 왜 우리가 주변만 봐도 이렇게 그 뭐 치매이신 분들 뭐 중증장애인 분도 많이 주변에서 많이 봤다면 요즘은 지역사회에서 많이 없어.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궁금한 게 네. 요양병원, 요양원 딱 한 글자만 차이가 나는데 네.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뭐냐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계속 아까도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합쳐서 얘기하잖아. 근데 둘은 엄연히 달라. 다르다? 아주 달라. 그러면 이제부터는 뭐가 그러니까, 다른지 알아봐야겠네. 그러니까 대상이 많이 겹치니까 그러는데 이건 확실히 다른 거지. 나도 환자분이 오잖아. 그럼 가족한테 이걸 먼저 제일 설명해. 그러면 차이점과 뭐 공통점 이런 걸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일단은 대상이 많이 겹치지. 주로 노인분. 공통점은 그러니까, 대상이 겹친다? 주로 노인분. 두 번째는 이게 시작이 김대중 정부 때 좀이 됐거든. 그러니까 요양병원은 아예 없었고 김대중 정부 때 처음 만들어진 거고 그 요양병원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의료법에 그 나오거든. 의원, 뭐 이렇게 병원, 뭐 상급종합병원 이런 데 있는데 거기에 요양병원이라는 어떤 개념이 또 나와서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됐지. 아예 별도로 있는 그게 거고. 그게 김대중 정부 때다. 정부 때 이루어졌고. 그럼 요양원은? 요양원은 사실은 그 전에 있긴 있었어. 근데 일종의 노인 복지 시설의 하나로 됐지. 어떤 요양원에 대한 세부 규정이나 지원에 대한 규정들이 별도로 없었다고. 그런데 혹시 장기 요양보험이라고 알지 않아? 그게 만들어질 때 요양원도 같이 그 규정이 이게 정리가 된 거야. 아, 그게 또 김대중 정부 때다. 그렇지. 그러면서 요양원은 원래 사람들이 익숙해진 그 개념이고 요양병원인데 이 명칭이 사실 문제가 있어. 뭐 외국에는 뭐 노인병원 또 노인전문병원 뭐 이런 개념이 있다면 뭐 갑자기 이제 요양병원이라고 붙여놓으니까 사람들이 또 혼동되는 거지. 나 같은 경우는 환자부 보호자께 말씀한 것은 만성기 병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만성기 병원이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공통점은 알아봤으니까 요양병원부터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죠. 그러니까 일단 둘의 차이의 큰 거 뭐냐.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야. 아, 의료기관이다. 요양원은 생활시설인 거지. 아, 생활시설. 그래서 크게 보면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요양원으로 가야 되는 거고 치료가 필요한 분은 요양병원으로 가야 되는 거야. 아, 돌봄과 치료의 차이. 그게 그 차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요양병원은 뭐냐? 나는 만성기 병원이라고 표현했는데 뇌출혈 뭐 뇌경색이다. 병원에서는 치료는 다 됐대. 그런데 일상생활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거지. 기능장애가 있거나 그다음 계속적으로 뭔가 관리가 필요하니까. 이런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런 만성기 환자를 대상으로 한 병원이 요양병원이다. 그러면 이제 노인분들이 아니더라도 만성기 그래서, 환자들은 그치. 요양병원이 그러니까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수술했다. 예전에는 병원이 이런 구분이 없었을 때는 우리가 말한 일반 병원에서 수술한 이후에 회복할 때까지 있었다고 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 이게 요양병원이라는 게 그러니까 만성기 병원으로서 자리에 정착하니까 대학병원이 있으면 그 주변에 많은 요양병원들이 있어. 그래서 대부분에서 수술을 해. 그리고 수술 후에 어떤 큰 문제가 없고 나중에 재활이라든가 이런 거 필요하다. 그럼 요양병원에서 나머지 치료를 하는 거지. 아... 그런 분들은 이제 그렇게 치료 끝나면 이제 귀가를 하는 거고. 그런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만한 기능 상태 회복이 안 된다. 이럴 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지. 요양병원에 더 치료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젠 단지 돌봄이 더 필요한 거니까 요양원으로 가야 되는 건지 이게 더 고민되는 그런 거란 거지. 아, 그러면 그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는 알겠는데 요양병원과 일반 병원의 차이는 뭐야? 그러니까 이게 병원 목적이 다르니까 기본 전체적 세팅이 좀 달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숙가 구조도 다르지. 우리나라에서 병원은 행위별 숙가제라고 뭐 검사나 어떤 행위에 따라서 숙가되는데 여기는 만성 환자는 행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지. 여기는 지속적으로 어떤 관리하거나는 게 많아. 그래서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서 일일 정액제야. 아, 일일 정액제다. 그래서 중증 환자의 경우에 얼마 이렇게 다 책정이 돼 있어. 그럼 한 달에 얼마 이런 식으로. 그럼 그 안에서 내가 이제 요양병 있잖아. 그럼 환자한테 약을 더 써. 그럼 돈을 더 받느냐? 전혀 안 그래. 뭐 예를 들어 이 환자 좀 안 좋아져서 엑스레이를 좀 검사를 하고 싶어. 그래서 엑스레이를 내잖아. 전혀 추가 부담이 없는 거야. 물론 일부,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일부 뭐 고가 약제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일종의 본인 부담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는데 정액제고 거기에서 건강보험처럼 본인 부담만 내면 되는 거죠. 이게 좀 다르고 두 번째는 환자 군이 다르잖아. 일반 병원에서는 당연히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집중한다면 만성기 병원인 요양병원에서는 관리가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내가 있는 곳은 한 200병상 가까이 된 병상이 있었는데 보통 생각할 때 그 정도 병상이면은 CT도 있고 그렇잖아. 없어. 단순 엑스레이. 그 다음에 검사 대부분은 의원과 똑같아. 그러니까 검사 수준. 그러니까 외부로 위탁을 해서 다음날 결과가 나와.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긴급하게 검사를 하고 그 다음 긴급하게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재활을 한다던가 이상 욕창이 생기지 않게 한다던가 이런 관리를 하는 그게 주된 병원인 거지. 아, 그러면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임닥터 말을 정리해보면 일반 병원은 진단과 치료, 요양병원은 관리와 재활. 그러니까 초점이 맞춰진 그렇지. 거다. 그렇게 해서 보면 인력 구조도 좀 다른 거야. 예를 들어 일반 병원인데 지금 200병상의 환자들이 있다. 그럼 의사가 엄청 많아야지 치료를 하니까. 여기는 그렇게 많은 의사가 없어도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력 구조에서도 좀 차이가 있는 거지. 질환의 특성상 만성 질환이 많아지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구조로 가자.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제 요양병원하고 일반 병원 차이가 뭔지는 알겠는데 환자의 입장 또는 환자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좀 궁금한 게 있더라고. 뭐냐면은 그 대형 병원이나 뭐 대학 병원 이런 데서 이제 수술이나 이런 걸 받으면 어느 정도 치료가 되고 나면 빨리 나가시라고 그러잖아. 아, 그렇지. 근데 환자 보호자 입장에서는 병원에 더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뭐 요양병원으로 뭐 옮기시라 뭐 이런 권유도 꽤 받는다 그러더라고. 그렇지. 이유가 뭔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요양병원이 없었으면 그럴 수 없었겠지. 근데 현재는 이제 요양병원이라는 곳이 있으니까 있다 보니까 급성기 만성기로 정착이 됐어. 그러니까 둘 다 요인이 있어. 급성기 병원 입장에서는 급성기 치료가 끝나잖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 만성기 병으로 이 환자를 보내면 병상이 비니까 새로운 환자를 받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 면으로 수익적 구조라든가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어. 만성기 병원 입장에서는 또 만성기 병원대로 환자를 확보하는 거가 되고 근데 이게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고 처음에는 의구심이 있지. 병원도 예를 들어 어느 정도 환자를 대학병원에서도 요양병원에 보내도 되는지 이런 게 의심이 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정착이 된 거야. 이제 벌써 20년 가까이 됐지. 자리 잡았지. 그리고 예를 들어 조금 일찍 환자를 보냈는데 상태가 안 좋아졌다. 그럼 바로 또 오거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바로 또 대학교로 가는 경우도 있어. 그런 경우에 보호자분 입장에서는 아, 좀 왜 이렇게 환자를 곤란하게 하는가 이럴 수도 있지만 급성기 병원과 만성기 병원이 구분되면서 전체적으로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이 높아진 건 사실이야. 이걸 꼭 나쁘게만 볼 수는 없어. 그렇지만 또 그 각각이 또 그렇게 움직인 동인을 보다 보면 수익이란 면도 있지. 그렇게 하니까 더 양쪽 다 좋더라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요양병원 초기에는 왜 사람들이 요양하면은 다 산 좋고 뭐 물 좋은 그런 데 생각했잖아. 요즘은 아니야. 병원, 큰 병원 근처에 있는 게 좋다. 왜냐면 안 좋으면 바로 또 큰 병원 가고 그 다음에 찾아뵙기도 좋고 교통이 좋으면 지금은 그런 시스템으로 정착이 됐다. 그리고 여기서 꼭 하나 얘기할 게 뭐냐면은 요양병원은 장기 요양보험과 관련이 없다. 아, 장기 요양보험, 건강보험에 장기 요양보험과 이거랑은 관계 없다. 이거 많이 혼동해. 그러니까 장기 요양보험 등급이 몇 등급이냐에 따라서 요양보험에서 무슨 혜택이 있느냐? 없다. 장기 요양보험은 요양원에 관련된 규정 그 적용되는 거고 요양병원은 건강보험, 일반 병원과 똑같이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거다. 아, 그러면은 이번엔 요양원에 대해서 살펴봐야겠네. 그렇지. 치료가 필요한 분은 병원에 가야 되는데 만성 환자면 요양병원을 가는 거야. 근데 특별히 무슨 의사가 막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봐야 되는 건 아니야. 그냥 근데 돌보는데 어려움이 있어. 돌보는데 어려움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 근데 그 돌봄의 어려움 때문에 집에서 모시기 어렵다. 이런 경우에 요양원으로 가는 거야. 그럴 때 장기요양보험에서 현재 그 상태에 대해서 요양등급이라는 게 나와. 그래서 요양등급에서 1등급, 2등급이 되면은 여기서 시설급여까지도 거기에 그 서비스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요양원에 가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본인 부담금이 완전히 많이 줄어들지. 경제적 부담이 줄어든다. 장기요양보험이란 거는 돌봄을 목적으로 돼 있는 거고 거기서 그 주된 시설은 요양원이 되는 거다. 아, 그러면은 요양원에는 의사는 없는 거야? 의사는 없지. 필수 인력이 아니야. 아, 필수 인력이 아니다. 그러니까 있어도 되지만 필수 인력은 아니야. 아, 꼭 있어야 될 필요는 없다. 필수 거기에는 의료인이 있긴 있어야 되는데 그 요양원에 있는 의료인 범주에는 간호조무사도 포함돼 있거든. 그러면 요양원 같은 경우는 의사는 없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있어서 건강에 대해서 돌보는 역할을 하고 대신 이제 촉탁이라고 해서 지역사회 의사 중에 한 사람이 한 달에 두세 번 방문을 해. 나도 촉탁이를 해봤는데 이제 가면은 현재 상태를 보고 이제 촉탁이라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지 상주에서 뭘 계속적으로 하는 건 아니야. 그럼 진짜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선택할 때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그렇지. 되겠네. 그게 중요한 기준이지. 그래서 내가 아까도 말했잖아. 집에서 단지 모시기 어려운데 그거는 요양원이라는 거고 근데 뭔가 계속적으로 뭐 의료인의 어떤 치료 뭐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요양병원으로. 그렇군요. 그 오늘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에 대해서 잘 살펴봤는데요. 또 주변에서 이제 호스피스, 뭐 간병인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다음 편에서는 뭐 호스피스와 간병인 이런 것도 차근차근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은 그렇게 뭐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좀 보긴 했는데 보니까 주변에서 궁금하신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 아직 잘 그러니까 정확히 모르는 부분도 있을 거고 한 편씩 이렇게 좀 이렇게 알아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임닥터가 그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니까요. 요양병원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성심껏 답변해드리고 다음 편 내용에도 반영을 해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